박지. 하시는 분들의 옷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실해지면서 여기가 자리를 잡고 싶다 했는데 설마 내가 진짜 여기 자리를 잡을지 나도 정답이었어요. 이 동네 소개 좀 해주세요. 종로가 나한테 맞는 건 더 복원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 손으로 정말 옛날 방식 그대로 바꿔서 어떻게 하면 더 옛날 걸 지을 수 있을까. 또 한쪽에서는 정말 최첨단으로 일하는 사람들 첨단의 일들을 하고, 그렇죠. 또 반대쪽에서는 나처럼 정말 손바느질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. 그렇죠, 그러니까 그게 다 어울러는 분호가 나는 그래서 좋고. 따라서 세종과 세종과 전에 좀 연주와 노래, 춤도 엄격하게